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오늘 우리 황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냥 성경만 읽어도 그냥 다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킴넷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선교 지도자들이 선교 전략 모임도 갖고 선교에 대한 많은 말씀들도 나누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말씀 듣고 선교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들 깨끗게 고쳐 주시옵시고 더러운 악한 원수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입니다. 연합의 영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연합의 모델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연합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 선교는 연합하지 않고선 절대로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황 목사님께서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1대1 그 통역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시는 것은 전부 연합사입니다. 연합의 영성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 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왜 그들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합의 영성이 아니면은 이런 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가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7장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요. 예수 믿는 제자를 통해서 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절한 기도가 아직도 계속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 기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형제들인데
둘이 사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20년 동안 그 얼어붙었던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동생을 쳐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디아블로스, 바로 이 마귀는 나눠지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했다니까요. 마귀가 하와를 꿰었어요. 벌써 하나님과 사이를 내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야,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같이 될 수 있어. 벌써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서 결국 죄를 짓고 또 자기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나게 됩니다. 그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그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인에게 마귀가 또 역사하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진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이 예배를 잘 드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에게 역사한 더러운 귀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 마귀가 무적에 갇혀가지고 이제 끝장이 나는 그날까지는 이 마귀는 계속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목회자라 하더라도 선교사라 하더라도 이 크리스천들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됨의 이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됨의 이 정신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동안은 결국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로 가진 고생을 합니다. 물론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만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애굽의 부모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물질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편리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평강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다 끌어안고 울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됐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마귀가 계속 나라를 두 눈강이 내게 만들고 계속. 네? 아니, 지금 아마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한쪽에서는 뭐 청와대 앞에 지금 아예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철야 기도. 대통령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고. 예. 그러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막 또 이 진보에서는요. 또 막 데모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그냥 두둥강이가 완전히 나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남과 북이 어떻게 공산당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공산당은 믿을 수 없다니까요. 공산당은 전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요. 얼마나 악독한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된 거죠. 광명한 천사같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작가였던 유명한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재미난 글을 예를 들었어요.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로 잘 지내더래요. 이번에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어색하더니 그런 대로 그냥 잘 지내더라고요. 이번에는 장로교인하고 침대교인하고 순복음교인하고 이렇게 갖다 집어넣더니 대판 싸우고 이게 도무지 하나가 안 되더래. 하나가.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해방 전에는, 해방 전까지는 장로교가 딱 하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 딱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가 얼마나 나눠졌느냐? 129개예요. 129개. 그러니까 나눠질 것도 없는데 계속 나눠진 거예요. 나눠질 때까지 나눠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지금도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죠.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야 돼요. 이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총매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김내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 기구로 킴넷을 세워줍니다. 이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 이 킴넷이요, 바로 모든 선교 단체들 다
연합 환경. 선교 단체들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황성 여사님 지금 막 얼마나 그냥 나는 그냥 숨이 차셔서 또 여기서 순교하시나 이런 그냥 말씀 들으시면서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왜 뭐하러 우리 황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아니 뭐 무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뭐 만부자 뭐 몇만부자 하면 뭐 우리 선교사님한테 뭐가 떨어져요? 그냥 다 100% 다 서포트하는데 왜 이렇게 애를 쓰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부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이렇게 부담을 주신다니까 사역을. 그래가지고 다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 어떤 분은 또 뭐 그냥 뭐 하여튼 물 파주는데 또 그냥 물만 보면 그 수질 검사를 하는 이런 물 가지고 지금 살아나는 그런 또 우물 파느냐고 또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아주 그 은사예요. 그거.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살지. 물을 좀 파주세요. 물을. 그러면 또 거기 막 파야 되겠구나. 또 일대일 동역을 하세요. 일대일 동역을 해야 되겠구나.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 또 건축해야 되겠구나.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지. 뭐 나름대로 선교단체들마다 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잘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 사역이 우리 킴넷이 하죠. 이 킴넷을 통해서 다 각 선교단체들이 세워져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들 자기 사역들 열심히 다 잘하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옆에 선교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 킴넷에서 이렇게 다 사역들을 발표하게 되니까 아 저렇게 귀한 사역들이 있구나. 그것을 하고 서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소개도 해주고 도와주니까 사역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고 내 사역과 내 교회, 내 어떤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연합의 영성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불어 같이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도 정말 우리 킴넷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연합여전도에 우리 총권사에 또 우리 선교부 우리 목회부 뭐 우리 행정 다들 같이 팀으로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귀하게 섬기.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권사님들 밥도 준비하랴. 여기 또 찬양 밥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수준 있잖아요. 수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장을 보세요. 벌써 이게 우와 칼날. 박수 한번 해. 연합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교회입니다. 네.
연합의 기초는 무엇이냐 이거죠. 왜 연합해야 되느냐.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연합이 아닙니다. 예. 연합의 기초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21절로 22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품속에 거한다. 이것은 이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완전한 교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멸망당한 인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천적인 순종이에요. 천적인 순종. 자신을 비우신 순종입니다. 비천한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데 바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그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이 천하디천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말 연합되려면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 자기의 주장이 포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연합.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받아들여졌을 때 연합될 수 있어요. 이게 연합의 기초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고 교회고 할 것 없이 전부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전부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예? 교회 안에서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하나 안 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는 하고 있는 동안 하나 안 됩니다. 저는. 교회가 무슨 뭐 작다고 해가지고 연합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뜻에 다 같이 순종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본인들이 사역할 때, 사역할 때 안디옥교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했어요. 얼마나 하나 돼서, 얼마나 팀 사역으로 아름답게 하나 돼서 사역하니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기쁨으로 파송이 됐어요. 근데 이 15장에 보면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 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가 문제인데요. 이 마가가 이 같이 선교지를 그때 갔는데, 아, 이게 이 무단 이탈하고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 저 친구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저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 바나바는 아이, 그래도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요. 어떤 사람도 여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싸웠,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는 뭐, 우리 같이 부족한 선교사들이야 뭐,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 않느냐. 근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 없거든요. 예. 여기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의 서신의 맨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 보면 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이 마가와 이제 화해가 다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만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디모데 후서까지 읽어야지. 그러니까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에 참 안타까운 뭐 이민교회뿐 아니라 참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그냥 대판 싸우고 나눠지고 그냥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마귀가 나눠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나눠지고 성도들이 나눠져. 아니,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뭐, 나눠지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 마귀가 계속 그렇게 역사하니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 되게 하면, 하나 되냐. 예? 하나 되게 하시면, 영원. 여러분. 많은 일, 큰 일,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판 싸워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을 얻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선교하면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선교단체 네,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여서 같이 수양회하면서 사실 그랬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대단한 머리가 대단하고 머리가 너무 단단해. 마음이 너무 단단해. 보통 사람들이냐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 된다. 그만큼 아주 진짜 이게 이 양말이 예? 다른 문화권에 와가지고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그 일에 이렇게 헌신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별종들이라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싸우더라고. 성교지까지 가가지고 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부부가 싸운단 말이야. 부부가 성교 해보기도 전에 부부가 짐 풀기 전에 싸워. 네? 그래가지고 에이 그냥 손 아이가 마귀하고 싸우기 전에 이미 부부가 벌써 싸우고 다 끝났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겨져요. 능력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도 영적으로 조금만 해이해져 버리면 그냥 옆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통역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통역자고 그냥 대판 싸워. 그럼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선교 훈련 많이 받고, 그렇게 대단하게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대판 싸워. 사역이 안 돼요. 밖에 역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일, 큰 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부부가 하나 된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 된다.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하나 된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좀 하나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을 이루는 것 중요한데 바로 연합하는 거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추방당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연합하니까 내가 추방당하면은 우리 집에 여기 키가 이게 있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서로들 다 계획서를 세우고 진짜 형제들 같이 그렇게 같이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참 여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하나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 네. 이게 바로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그분의 뜻대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의 그 온고집,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다 앞세우면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결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연합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하나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원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어지니까 풍의 역사가 이루어져.
사람들이 오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세 가족 환영하는 모임 가졌는데요. 그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은행계의 좋은 점이 뭐냐. 아, 그 가족계에 너무 우리를 따뜻하게 잘 환영해주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우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 분위기가 굉장히 정말 따뜻하네요. 아, 이게 하나 되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주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구나, 틀렸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단, 이단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가장 무서운 이단은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예? 예수님 얘기하는데 막 눈이 돌아가. 예수님 얘기하는데 막 얼굴은 마귀상을 해가지고, 어? 전부 막 십자가로, 교회로 인도해서 십자가로 전부 두드려 패가지고 다 내쫓죠. 그 사랑이 없는 기독교.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 되어지기를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하라. 하나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꾸 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 되어지면 못할 게 없다니까. 하나 되어지면. 어느 과수원에요. 주인이 자꾸 보니까 이게 과일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그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 뒀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게 다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아, 아예 안진뱅이. 어? 이 사람은 뭐 따지도 못할 테니까. 어? 그냥 지키기나 해라. 그 다음에 소경. 소경은 뭐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키는 사람으로 안진뱅이하고 소경을 이렇게 좀 지키라고 그랬대요. 아, 근데도 뭐 여전히 뭐 이게 마찬가지더래. 그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몰래 봤더니 이 소경이 안진맹이를 어깨에다가 태워가지고 과일을 따드라는 거예요. 연합하면 못할 게 없다니까 연합하면. 어? 연합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은사대로 서로 내가 없는 은사 상대방이 있고 서로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정말 우리 김내에서 오신 귀한 우리 선교 지도자들 특히 우리 김내에서는 정말 다 너무 귀한 분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지금 요번에는 이제 EM권 영어권 선교 지도자들 모임을 따로 했어요. 얼마나 뭐 뜨겁게들 모이는지요. 예, 굉장하게 정말 아주 모임이 너무 잘 됐어요.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영어권 선교 지도자 모임 가고 또 우리 이제 1세대 또 우리 선교 지도자들 모임 전략 모임들을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들어보면은 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너무 귀해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연합하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성경 마무리는 어떤 단체, 어떤 개교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있고 상대방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연합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대.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제가 킴넷을 정말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연합인데, 각 선교단체들, 선교를 사랑하고 선교에 헌신한 지도자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네트워크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GMI는 얼마든지 내놓겠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어지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선교를 다 교계에 내놓고 같이 함께 선교하자 이거예요. 우리 황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하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겠냐고요. 할렐루야. 이 연합의 원동력은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어져.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우리 황성 여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정말 힘드셔도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그 어려운 선교사님들 그들을 그 품고 예. 그들의 일이 내 일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이 하나됨에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죠.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연합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연합할 때예요. 킹덤 마인드로 연합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될 수 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듯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려면 자기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그분과 연합되어졌을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김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각자에게 다 거의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선교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일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계선교의 마무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각 선교단체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선교지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속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 정말 나라도 가정도 교회들도 분열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킹덤 마인드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마귀에게 끊임없이 조정당하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패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을 수밖에 없음을 아오니 주여 킹덤 마인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